자, 다음 연사분 준비하고 계신데요. 미마공이라는 곳 사례가 있어요. 이게 미디어 마을 공동체의 준말인데요. 이 미마공의 사례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경민 대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경민 선생님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미디어 운영학교 담당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9년 교육부 민주시민 교육 교재인 미디어와 만나다를 공동 집필하셨고요. 2018년부터 2021년 미디어 교육 공동체인 미마공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마을 공동체 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감초등학교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마공 활동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활동 발표를 의뢰를 받아서 준비를 좀 해보았는데, 학교의 창의 교육은 옛날에 더하기를 창의 교육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더 많이 하는 거, 양을 좀 더 취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질을 취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양이 많아지고 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다 보니 저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저 여러 사진과 여러 글을 슬라이드에 넣다 보니 한 12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5분 안에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빼보았습니다. 빼고 했는데 58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슬라이드 안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빼서라도 축약해서 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마공은 올해로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농산어촌 학교 상황에 맞는 미디어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선생님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학생이 정말 알아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미디어가 정치적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없게 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뉴스로 토의토론하는 학급 문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미디어 활동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재미없던 미디어 활동은 1년 만에 끝나는데 이게 이거를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우리도 처음부터 햇병아리 시절이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책을 활용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같이 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생각하는 미디어 소비자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뉴스 읽기 생활화로 교사와 학생이 같이 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각을 가져보고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발표하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주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E&I 활동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활동을 하였고, 우리 학교 소식지를 만들어서 뉴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을 탐방하여 뉴스나 언론들이 우리 부근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동아리 캠프 활동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보고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미디어 활동을 기획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소식지 만들기 활동입니다. 육하원 직여에서 기사를 써보는 연습을 해보았던 내용입니다. 김해 지역 언론인 김해뉴스를 탐방했습니다. 뉴스 취재 방법과 뉴스 쓰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뉴스가 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해뉴스 탐방 사진입니다. 여름방학 미디어 동아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활동을 통해 미디어 및 뉴스에 대해 정리해보고 유치원 연계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뉴스 광고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령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줬던 드라마를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미디어에 관해 토론을 했었습니다.
카드 뉴스 형식을 알고 역사적 문제와 우리 방 문제를 연관시켜 카드 뉴스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짜뉴스를 알아보고 가짜뉴스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반 여자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서열과 불평등한 친구 관계를 프랑스 대혁명 과정과 연관시켜서 카드뉴스를 아이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결론은 천천히 고치는 것보다는 우리 현재 상황은 혁명이 필요하다, 빨리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중 미디어 캠프 활동을 통해서 유치원 연계 활동을 기획해서 활동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사건과 인물의 감정을 알아보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뉴스 속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자기소개 활동하기를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상상해서 뉴스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서 말하면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이 초안 및 만들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가짜 뉴스를 알아보고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은 프레임 이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오후의 간식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가 됩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4분의 1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 오빠야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나서 또 나머지 햄버거를 먹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 중에 아이들한테 지렁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지렁이는 엄청 더럽다, 땅에서 있는데 똥도 많이 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최대한 심어주고 거짓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와 지렁이를 연관시켜서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후에 다시 간식 시간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햄버거는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은 프레임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지렁이라는 그런 생각이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치원 학생들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유치원 연계 활동은 같이 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깊이에서 알아간다는 데서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고 좋은 뉴스 점수, 나쁜 뉴스 점수를 만들고 사다리 게임 활동을 했습니다. 예,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강사이신 박정희 선생님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좀 연수를 받아서 같이 한번 활동해 보았습니다. 미디어 동아리 마무리 활동으로 뉴스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욕설 스마트폰에 관한 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8년은 미디어 동아리 중심으로 미디어를 알아가고 뉴스를 알아가는 데 목표를 둔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은 이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활동했습니다. 단계는 바뀐 것이 많이 없지만 학생과 같이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에 더 신경을 썼고 학생들이 더 많이 생각하는 데 신경을 썼던 한 해였습니다. 2019년 학생 주도적 미디어 공동체 활동 내용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 간단히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이 내용은 뉴스를 아이들이 읽고 우리가 가진 생각을 영상으로 만든 활동입니다. 이 영상은 스톱모션 영상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붙여보았습니다. 양치질에 관한 통계에 관한 어린이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에는 양치질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우리 학교는 어떠냐를 우리들이 설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양치질 통계를 하긴 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스톱모션을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학교 안 뉴스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체벌 관련 법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하고 관련 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에서 목공용품으로 장식용품 만들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학교 이슈가 됐냐면 다른 반에 있는 목공용품도 다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소개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소개를 중심으로 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디어 규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올바른 미디어 사용 하자 규칙과 말자 규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에는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알아본 미디어 동아리가 미디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하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공동체를 기획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뉴스 만들기, 미디어 책 읽기, 저자 만나기, 그리고 미디어 행사 참여하기, 유치원 연계 활동이 그것입니다.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회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생각은 이 그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뉴스로 만들어서 공유했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예, 미디어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하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미디어 관련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1학기 때는 생각이 크는 인문학, 2학기 때는 소녀, 소년, 평등 탐구 생활을 읽었습니다. 1학기 때는 미디어에 관해서 알아보고 2학기 때는 우리가 만들 영상을 관련해서 주제 탐구를 했었습니다. 1학기 책 읽기 관련 내용입니다. 미디어, 저널리즘, 프레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터법을 차별금지법,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저자와 비대면으로 간단히 책 소개와 강의 그리고 질문과 답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공부한 것을 토대로 간단한 영상을 아이들이 찍었습니다. 미디어 동아리는 희망한 학생들만 진행하는 것이라 매년 처음 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하는 아이들과 전부터 같이 해온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면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영상이지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유치원 연계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유치원과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물고기 내용을 연극 형식으로 만들어보고 간단히 소수의 인원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개념을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미디어 동아리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미디어 동아리가 씨앗이 되어 학부모, 미디어 동아리가 아닌 학생에까지 열매를 맺는 미디어 동아리 공동체를, 미디어 공동체를 기획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활동이 교사 미디어 교육 연수입니다. 2021년 4월 달에 대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교사의 깊은 이해가 학생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관자일 수 있지만 알고 있는 방관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좋은 도구가 뉴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뉴스를 읽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뉴스를 매우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뉴스를 같이 읽고 언론진흥재단 뉴스 읽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주요 뉴스를 뽑아서 읽고 이해하고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스 읽기 활동했던 아이들의 참고 작품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미마공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읽는 것을 넘어서 미디어를 잘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학년 범위가 넓어진 관계로 저학년들부터 고학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책을 골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가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동화책을 같이 읽기로 하였습니다.
미디어 관련 여러 주제에 대해 토의토론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학기 때는 지금 현재 미디어 좀 아는 10대를 같이 읽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어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하는 미디어 마을 공동체를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달빛을 보며 미디어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달빛 미디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디어 활동을 번갈아가며 활동했습니다. 영화 보기 미디어 활동을 번갈아가며 활동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빛 미디어는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범위로 넓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동의만 해주신다면 교육과정 안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고 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미디어 교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라고 해서 저 전학년에 국어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빌려서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활동,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묻어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어 안에서 생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초등학생들은 미디어 안에서의 감정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미디어 감정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설레는 감정을 찾고 비밀 편지를 쓴 활동 사진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편지를 해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밑에 왼쪽 제일 밑에 포스트잇은 당황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황이라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한번 해본 것입니다. 책을 펼쳐서 마음에 드는 낱말을 쓰고 칠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골라 문장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그 앞에 느껴지는 당황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내 손 안에 사진 찍기를 했었습니다. 미디어라는 프레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손 안에 사진 찍기를 했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어떤 감정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날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나의 걱정거리를 쓰고 해결 방법을 조언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주황색의 저 포스트잇을 보시면 미디어를 하다가 나는 커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커플 지옥 솔로 천국이라는 조언을 해준 그런 재미있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나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날려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나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날려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위에 것입니다. 사진. 나의 했었고요. 미마공에 이때까지 그래도 가장 처음부터 했던 활동이고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역시 토요 미디어 동아리입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하고 학교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진정한 마을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미디어라는 것을 잘 알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라이드 안의 활동들이 서로를 잘 알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들, 활동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떤 동물인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동물이 있는가라는 활동입니다. 나를 표현하기 활동입니다. 오른쪽은 세상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미디어 동아리 활동으로 진정한 미디어 마을 공동체가 지금 확립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활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의 중간 보고서에 가장 호평을 받았던 활동이기도 합니다. 원래 없던 활동인데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이 건의로 목요 음악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신들을 소개하고 자신들이 관심 가지는 음악과 방송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인터뷰 준비, 인터뷰
대사 쓰는 방법, 그리고 대사 읽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같이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예로 어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주제곡이나 엔딩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여자 아이돌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한번 선정을 하고 발표하고 들어본 결과 무시 못할 사실을 저는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비윤리적인 내용이 당연시 여겨질 수 있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로 악마, 악에 관해 매우 친근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동으로 메모리 크래프트 저자 경기대 이국희 교수님과 비대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가 많지 않았지만 희망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책 읽기 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저 미디어 책 읽기 활동이 있는데 예, 주민정 선생님이 있는 그런 활동 그룹인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다 같이 공정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미마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 학습을 교사가 조금만 도와주면 같이 고민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활동한 것을 주도하면 우리의 질문을 예, 답을 찾아보면 학생 주도적 미디어 활동은 원래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웹툰과 유튜브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매체에서 희망과 절망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희망을 먼저 보는 사람이니까 희망을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메신저 개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생 따로,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학생만 주도적인 활동으로 변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시간이 많아지면 올바른 학생 주도적 미디어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미디어 활동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활동을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면 너무나 재미없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현재 기기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활동을 재미있게 하면서 문해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더 집중하는 현상을 우리는 미마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활동은 원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인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미디어 여러 공간에서 글을 남기고 그 글에 대해 생각을 남기는 것이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재는 육수가 적당합니다. 내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우리끼리 안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됨을 교육해야 합니다. 미마공 활동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신문 활동과 뉴스 일기 활동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활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 타결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확립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의 겉모습을 잘 꾸며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돈을 버는 데 치중한다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게 한다면 진실되게 소통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미디어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목표를 우리 교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잘 확립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엄청 노력했습니다. 4년 동안. 학생 주도적 미디어 동아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고 1년이 넘는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농산어촌 미디어 교육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미마공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성 및 평가로는 예, 1년 초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공동체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장기간 하면서 알게 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고민하는 접점이 생긴 것도 많았습니다.
미마공은 학교를 초월하여 마을 공동체와 돌봄교실, 아동센터와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공동체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결과만 얘기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이해하시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마공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마공 회장직을 맡으신 이경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고 재미없는 활동이라고 여긴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좀 어렵네요. 그러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어렵네요. 저 아이들이 어려웠던 거는 저 사회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하나의 사회를 알아가는 것인데 뉴스를 읽어보고 그 뉴스를 만들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적용하는 것이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읽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지렁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짜뉴스로 일부러 알려주셨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후에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을 때 아이들 반응이 어땠는지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디어 이해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이 과정은 원래는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에게는 프레임에 대한 이론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미디어 동아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 유치원 아이들은 언니들도 가짜,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가짜를 얘기할 수 있구나. 가짜 뉴스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알고 가짜뉴스는 나쁜 것이다 까지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목표는 미디어 동아리 아이들이 프레임이라는 것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도 어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단순하게 가짜뉴스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언니 오빠들 나쁘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같이 미마공 선생님이었는데 그래 친할수록 거짓말을 더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항상 생각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감초등학교 이경민 선생님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